오늘은 PWG 고급 차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보다 더 일찍 택배가 와 있어서 이거 뭔지 뜯어보려고요. 뷰티스튜디오에만 있어서 여기가 저 나름의 뷰티존이거든요? 막 필요한 뷰티용품들 사무실에다 갖다 놨는데 리스테린 요거 큰거 완전 하나 구비해놨어요. 이게 레몬이랑 소금 성분이 함유돼가지고 크기가 좋아서 산 김에 대용량이랑 조그만 것들 이렇게 써보려고요. 먹어볼까요? 다이어트 도시락 자랑 좀 해봐. 우리 다이어트 도시락. 300칼로리 정도 됩니다. 이거는 진짜. 여성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남자는 먹을 게못 되네요. 몰라. 그냥 탄단지 밸런스가 맞는 고열량 도시락을 먹는 게 맞습니다. 남자라면. 남자도 이거 먹을 수 있잖아요. 님이 못 버티시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남자는 어떤 분들이 먹어야 되냐면 좀 과체중. 그러니까 진짜 빡세게 다이어트를 한다? 근육 운동을,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부피를 나같이 키우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아, 있는 부피를 키우고 싶은 거야? 다이어트가 아니야? 그냥 지방도 조금 빼면서 운동. 부피 키우고 싶은 게더 커? 그래? 거기서 부피를 키워? 거기서 아니다. 굉장히 왜소한 사람이야. 그래? 밥 먹자마자 오늘은 리스테린을 해보려고요. 머리하고 유니클로로 옷 보러 왔어요. 오랜만에 매장으로 옷 보러 온것 같아요. 오늘도 안에는 유니클로 U를 입었습니다. 저희는 기본 티셔츠만 엄청 샀어요. 진짜 기본 티 파티야. 추가됐어요. 블라우스랑 스커트랑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추가시켰어. 엄청 오랜만에 여기 카페 코인 왔습니다. 한 3-4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이야. 되게 옛날 느낌의 카페입니다. 아니, 빙수는 너무 먹을까? 진정 며칠간 있는 거야? 오늘의 전심도 다이어트 도시락입니다. 이제 이거 다 먹어가지고 다른 거 시켰어요.
그거는 얼마짜리야? 그거 말을 하다가 말이 안 나와. 하나에 4,000원. 그래? 이건 얼마였지? 이거 한 3,500원 꼴이었던 것 같아. 그래? 500원 비싼 곳은 얼마나 차이가 나게 것인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약간 양의 차이인가? 양도 비슷할 것 같은데 칼로리가 비슷해서. 근데 맛이 좀 좋을 것 같아. 느낌. 어? 유튜버신데. 누군가의 아빠야? 실제로 승우의 아버지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가 아닌데? 맛있어? 완전 괜찮은데? 이 면의 식감이 되게 새로우면서 좋네. 마치 협찬 같은 느낌이죠? 아니에요. 아, 이 소스가 맛있네. 이거랑 사천 짜장이랑 또 뭐 하나 있다. 짜장은 안 어울릴 것 같아, 이 면이랑. 세 개 있었어, 맛이. 오늘도 나의 구강 청결을 위해 이걸 하겠어. 너도 해. 뭐? 뭐? 리스트. 아, 예. 각을 해야죠. 하시죠. 아, 그거 한 입에 넣는 거야? 입 안 될 건데? 알았어, 대지 마라. 저기요. 제가 어우 씨, 나 되게 넣을까? 바로 가서 뱉어야 되지. 각을로 해야지. 응. 입이 엄청 개운합니다. 아, 저 콜라도 시켰는데. 아, 네. 아, 바로 갖다 드릴게요. 네.
되게 오랜만에 이거 아침에 일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옷 찍는 것 같아요. 왜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정신이 없었는지 오늘 오랜만에 체크 코트 입었고 컨버스도 신어봤어요. 되게 오랜만에 신는 컨버스. 그 안에는 이렇게 청바지랑 모키를 입어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저는 빨리 손님 맞을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출근차는 오솔록입니다. 아침에 이제 차 마시는 게 약간 습관처럼 돼가지고 오늘은 오솔록 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뭘 먹지? 같이 점심 먹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라면이랑 아까 사온 김밥으로 때우겠습니다. 확실히 엄청 상쾌하고 이렇게 입이 조금 깨끗해지고 저는 커피를 매일 먹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자랑 같이 하나씩 두고 필요하신 분들 쓰시라고 룸마다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은 손님이 많이 없고 그냥 좀 스튜디오 나무 물도 주고 청소도 좀 하고 그러려고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저희 한 번에 물 이렇게 한 다음에 식물들한테 물 엄청 많이 줘요.